오늘 이슈는 공립특수학교 브릭사진가 웹툰 작가 연봉입니다. 2년 전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열린 강서구의 한 주민 토론회장. 2시간 넘는 회의에도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장애 학생을 둔 부모들은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차가운 체육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었죠. 서울에 17년 만에 공립특수학교 나래학교가 문을 엽니다. 설립이 추진된 지 2년 10개월 만에 비교적 빨리 개교를 하는 건데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지체장애 학생 60여 명이 교육을 받고요. 직업교육 과정도 추가해서 140명 정도까지 수용 학생을 늘릴 계획이래요. 한때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겪기도 했지만요. 교육청이 마을에 북카페 설립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특수학교들이 설립 추진 단계부터 부지 선정까지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설립을 호소했던 서진학교는 지난 3월에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요. 공사가 늦어져서 개교가 1년 연기됐습니다. 2012년부터 설립이 추진됐던 중랑구의 동진학교. 아직도 부지를 확정하지 못했고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전국에 9만여 명에 이르지만요. 이들을 위한 학교는 175개뿐입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더 편한 학습 환경을 마련해줘야 하지만 특수학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모두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지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언뜻 보면 일반적인 레고 같긴 한데 이 장면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대한제국 시기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등의 반발에서 일어난 의병 전쟁, 정리의병의 한 장면입니다. 브릭사진가 이재영 씨가 만든 건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레고가 단순한 장난감에 그치지 않고 작품의 경지에도 오를 정도예요. 이재영 씨도 원래는 스타워즈 덕후였는데요. 관련 물품을 수집하다 보니까 어느새 레고 사진까지 찍게 됐대요. 영화 포스터에서부터 남북 정상회담 같은 실제 현장을 재현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외국인에게 독립운동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독립운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의 모습도 레고로 만들어졌고요. 태극기를 휘날리는 유관순 열사와 3.1 만세운동의 모습, 또 하얼빈 의거 당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안중근 의사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겼죠. 한국을 알리는 조그맣지만 의미만큼은 큰 브릭 사진,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편만 본 사람은 없다는 웹툰과 웹소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소리 들으시나요? 작품 수만 봐도 2015년에는 이만큼이던 웹툰이 2년 만에 80% 가까이 늘었고요. 유명 웹소설 유통 서비스에 등록된 작가는 6년 새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 요즘에는 웹작품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제작되고 있잖아요. 대박 작품들로 억소리 나는 연봉을 받는 작가들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지망생들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해 포털 웹툰에 작품을 연재하는 작가 300여 명의 연평균 수익을 조사해봤더니 2억 2천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형 플랫폼에 입성하지 못한 작가들은 좀 다릅니다. 평균적인 만화 웹툰 작가 4명 중 1명의 연평균 수익 1천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거든요. 스타 작가가 되기 위한 작가들의 노력, 다양한 콘텐츠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웹소설은 한국형 판타지의 게임이나 로맨스 등을 결합한 퓨전 판타지가 핫하고요. 웹툰은 일상의 로맨스나 학원물이 히트 중이래요.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장르 있으세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저희에게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